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이 늘고 있는데요. 여기에다 추석까지 거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쌓이고 있습니다. 이재문 기자입니다. 재활용 쓰레기가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.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, 페트병과 유리병까지 마구 섞여 있습니다.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에는 요즘 하루 평균 약 50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나마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양이 이 정도입니다.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량은 약 40톤. 하지만 요즘은 10톤가량 초과된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6월부터 8월까지 안양시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보다 한달 평균 380톤가량이 늘었습니다. 올해 그 상반기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약20% 정도 증가하였습니다.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고철, 유리병 등이 얼마 안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컨베이어 벨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걸러내면 나머지는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.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은 43%에 그치고 있습니다. 재활용을 할수 없는 그런 뭐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들어온다든가 오염된 폐비닐을 같이 버리죠.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면 분리배출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. 신문지는 젖지 않게 해서 묶어 배출하고 종이팩과 컵은 물로 헹궈서 버려야 합니다. 캔 종류는 상표를 분리해야 합니다. 플라스틱은 세척해서 뚜껑과 상표를 분리하고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. 유리병에 담배꽁초 등이 담겨 있어도 안 됩니다. 의자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뒤 정해진 날짜에 버려야 하고 이불이나 방석, 스펀지 등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.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배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쓰레기 대란과 환경 오염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.